자, 이제 등기 유효요건 좀 보겠습니다. 유효요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내용이 이렇게 나열돼 있지만 핵심은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체 유효요건을 모두 구비하면 등기 유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효요건의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을 완완 팔레이트해도 이게 주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칙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 유효요건이라는 것은 자 첫째 등기가 존재를 해야 유무를 판단할 것이 아니냐. 언제 존재하느냐. 등기부의 기재, 기록이 되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등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일단 존재하던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어요. 실체한 게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나요? 응? 등기가 존재하던 게 부적법하게 말소했어. 그러면 자 부적법하다는 것은 실체 관계는 살아있는데 잘못 말소했다는 거죠. 그럼 부적법 말소했으면 뭐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잘못 말소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살려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할 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뭐라고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 관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쉽게 해서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학원에 오느라 옷을 집어던졌더니 내 옷을 버린 건 줄 알 태워버렸어. 내 옷을 태웠으면 내가 죽은 걸까요? 난 살아있지. 그럼 옷을 다시 사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외관 껍데기를 잘못 말소했다 해서 권리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말소 회복 등겨라. 이유가 뭐냐? 등기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존속 요건이었다면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면 등기 그 실청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개념. 그 다음에 절차적 적법성을 구별해야 되는데 첫째 관할 위반 등기 이건 안 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관할 등기를 지켜야 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즉 등기상이 아닌 경우는 등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위반하면 당연무효로서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복등기 아닐 것. 중복등기란 건 뭐냐면 부동산 하나인데 실수 등기부 두 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법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 먼저 선 등기 기록이 생겼다. 그러면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부 하나 이거 딱 있으면 되는데 실수로 또 하나 생겼어. 후 등기 기록. 부동산 하는데 등기부 두 개 만들었어. 그럼 뭐라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된다는 거야. 무엇이 더 우선이라는 거야? 먼저 만들어진 게 우선.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절차법서. 선등기록이 유효다. 이런 얘기야. 원칙적인 걸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규칙의 명문, 등기법 명문 규정이 다 있어. 근데 건물은 명문 규정이 없어서 예규로서 만들어서 움직인데 더욱더 절차법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토지는 예외적인 게 있어서 조문이 규칙이 9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예규 내용을 따라가는 건물의 경우 더욱더 철저하게 절차법서를 따라서 등기가 이렇게 됐고 후 등기 기록에 소유권이 이외의 권리가 많이 기록돼 있어도 전부 다 여기다 옮겨 적어놓고 나중 걸 없애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있다. 건물은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규를 만들어 정리하더라. 자 그 다음 실체적 유효권이라는 것은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부동산이 존재해야 되고 명의자가 존재해야 되고 유효한 물권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와 실체관계가 딱 일치해야 되는데 객체가 안 맞으면 무효입니다. 주체가 맞지 않아도 무효입니다. 권리 종류와 내용이 맞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데 다만 객체나 주체나 권리 종류까지 다 맞는데 양만 안 맞을 때만 다루게 본다는 거예요. 즉 등기양과 물권행위 중에서 등기양과 물권행위 서로 일치된다 했죠. 무슨 얘기냐면 자 실체권 객체가 존재하고 명의자 존재합니다. 유효한 물권의 즉 설정 계약을 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 자 액수는 1억만큼 하기로 했다. 그럼 이게 실체권의 물권행위가 1억만큼 하기로 했으면 등기도 똑같이 등기에 나타난 게 일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했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물권적 합의 즉 물권 행위의 양이나 여기서 얘기한 등기된 양은 상호 요 양은 일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객체가 안 맞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요 10번지 건물에 대한 건데 등기부를 갔더니 11번지 건물에 등기 나와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B 앞으로 저당권 설정했는데 C 앞으로 나와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는데 여기 전세권 등기 나와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문제는 양, 이게 나머지 다만 양이 일치해야 돼요. 이거 1억만큼 합의했으면 등기부 1억만큼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다? 등기가 크거나 작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즉 물권적 합의를 1억만큼 했는데 등기는 2억으로 돼 있다든가, 물권적 합의 1억만큼 했는데 등기는 5천만 원밖에 안 돼 있다든가, 그럼 양만 안 맞아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떨 거냐?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겠지?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기준은 물권의 요게 기준이에요. 요거 이거 이게 실체관계. 이게 뭐야? 외관이에요. 외관. 그럼 실체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한 몸덩이를 몸이 이것만아 그러면 옷도 얼마나 거 입어야 돼? 이것만한 거 입어야 옷은 더 이거 뽕이 들어서 뽕. 그럼 얼마큼 유효성 인정한다는 거야? 여기 빨간 거만큼 이게 뭐야? 물권행위 양만큼 유효. 즉 1억만큼 유효다는 거예요. 등기 2억으로 비록 된다 하더라도 얼마큼? 1억만큼 유효라는 거예요. 물권행위 양만큼 유효하고 거꾸로 반대로 자 실체관계 1억인데 자 몸뚱이는 이것만아 요만한 실체관계야. 1억만큼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몸은 이것만한데 옷을 입어라 했더니 옷이 입다. 요것만한 옷을 입었어? 그럼 여기 몸이 다 드러났네? 일부가 없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일부 무효 법리. 일부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민법 137조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원칙이다. 이런 옷은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즉 요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일부 무효 법률 적용한다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래서 일부 무효 법률 제가 사과를 설명했지. 사과 하나 있다. 일부 썩었어. 사과를 사서 먹으려고 봤더니 일부가 썩었어. 그럼 뭐야? 전부 썩은 거 똑같다는 거. 먹지 말라는 거야. 난 배고파. 이 썩은 부분 빼고 여기만 먹겠다. 그럼 먹으라는 거. 이게 뭐라? 일부 무효 법률. 이 썩은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이다. 자기는 하겠다. 먹겠다 그럼 먹으라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 일부 무효 법리. 자,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래서 그 등기양과 물권의 양과의 관계를 정리해 준 것이고 원칙을 완화시킨 게 세 가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 자, 이 중간 생략은 이 중간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형적인 게 A가 B한테 부동산 거래 C한테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를 이렇게 A로부터 B 앞으로 C 앞으로 이렇게 공시를 해줘야 딱 맞는 건데 가운데를 생략한 거야. 등기는 A로부터 C로 직접 넘어가 버렸어. 가운데 이게 없네. 나타나지 않네. 이게 전형적인 중간 생략 등기. 이것은 미등기 전매라고 해서 탈세나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근데 이 금지 규정은 뭐다?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위반된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유효성 인정.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한다.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어떤 관계냐? 유형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매매 같은 법률 행위만 한 게 아니라 A가 사망했다. 그럼 이 상속이 일어나 상속 B 앞으로. 민법 187조에 따라 물권 변동. 그러면 상속인이 처분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이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어떻게 했다? 피상속인 상속 직접 등기해버렸어. 이 등기 생략한 거죠?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 다음에 최초로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했다. 그럼 A가 신축한 사람이 이걸 양도했으면 자 양수인은 무슨 등기하느냐? 원시취득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해놓고 얘한테 보존 등기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맞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생략해버리고 자기 앞에서 직접 여기서 보존 등기해버렸어요. 이것도 맨 앞으로 생략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이 모두란 얘기는 머리 모자할 때 모자야.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생략했다. 그래서 생략 등기다. 어디를? 중간을. 이 중간은 가운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맨 앞까지 포함된 거예요. 전부 다 결론이 똑같아.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합의 내지 동의가 있으면 합의 내지 동의 조건. 이게 있으면 된다. 이때 합의나 동의를 넓게 보기 때문에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 그 다음에 동시에도 되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연결되어 있어도 되겠다. 이러니. 그리고 합의가 없이, 합의가 동의나 없이 이루어진 등기가 경료됐다. 경료, 이미 이루어졌다면 어떠냐? 다시 본다. 뭐라고? 실체 관계와 부합한 유효. 실체 관계 맞으면 그래도 또 유효성을 인정해준다. 엄청난 유효성을 인정해주려고 노력 많이 하지요?
왜? 공신력도 없기 때문에 공신력도 우리 법제하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에 따라 다 무효라 해버리면 거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간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 나면 무조건 맥을 못 춥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합의를 해도 무효, 합의가 있어도 다 무효가 되고, 무효. 실체관계와 부합해도, 실체관계와 부합을 해도 중간생략 등기가 있으면 다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체 다 금지된단 말이에요. 허가구역이라는 규정을 뭐로 본다? 효력 규정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편법서도 안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A가 B한테 매매했다, B가 C한테 매매했다면 매 매매 계약마다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매매를 이렇게 한 것처럼 해서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일체의 위반된 등기 다 무효가 됩니다. 이거 말면 돼요. 간단하지? 자, 그래서 결론 거기 보세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합의 조건 무효성을 인정해 주는데 합의가 없어도 등기가 격려되고 나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로 판단하더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는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은 뭐냐?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반된 행위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진 않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로 했다. 합의를 해도 무효요. 실체관계와 부합해도 무효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등기청구권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하면 되고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에서 행사하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등기원을 허위로 썼을 때 이것도 이제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을 뭐라고 한다? 단속 규정이다. 등기 금지 규정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A가 B한테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다. 근데 증여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취득세 내거나 증여세 또 낸다는 거야. 어우, 너무 비싼데? 그러면 우리 증여를 했지만 매매한 것처럼 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어떠냐? 원인을,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썼잖아요. 이것도 허지 말라고 금지 규정이 특별조치법에 있는데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일 뿐이다. 그래서 위반된 행위에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즉 A가 B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주려는 의사는 있는데 원인만 잘못 쓴 것뿐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고 물론 이에 따라 처벌은 받겠지만 등기 효력을 부정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무효등기 유용은 자 여기서 무효등기를 유용했다. 유용이라는 건 써먹는다는 거죠. 그럼 무효등기라는 것은 결국 뭐냐? 처음부터 무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은 유효가 됐던 형식적 요건과 실체 요건을 다 갖춰서 유효가 됐던 등기가 사후에 원인이 없어서 무효가 됐다면 말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살리자, 어떻게 유효로 써먹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등기 유용이다라고 얘기한다. 유용한다. 그럼 전제가 뭐야? 유효가 됐던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 유용하는 게 아니라 추한하는 거예요. 등기 추한. 그래서 이러한 무효등기 유용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갑구나 을구에서, 갑구나 을구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갑구에서 하는 담보가등기 문제하고 을구에서는 저당권 등기 같은 게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담보가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제3자, 즉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이해관계 없으면 누구도 해칠 게 없어. 유용해도 된다. 그럼 이해관계 있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제한적 유성을 취하고, 그 다음에 표제부의 등기, 표제부에 대해서 이 표제부의 등기 중에 대표적인 예가 멸실건물 등기부 유용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멸실됐을 때 이 멸실된 건물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에 유용할 수 있느냐, 유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즉 건물 하나 지었을 때 A 소유 건물 여기 등기를 했어.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서 다시 신축했다. 그럼 종전 등기를 신축한 건물을 써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이거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절대 이해관계 유무를 떠나서 안 되는 거예요. 즉 없어진 건물은, 건물이 멸실되면 부동산 관련 모든 권리가 다 소멸하는 거야. 등기 없이 민법 187조에 따라 소멸했어. 건물 신축하면 새로운 보존 등기 하는 거야. 종전 등기를 써먹을 수가 없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만 알면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72페이지에 무등 유형 문제까지 보았고요. 그다음에 등기소와 등교한 문제,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권한자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오늘 기출 문제 강의 뭐 처음에서 하나 더 참고로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법정돼 있어요. 그래서 소재지만 나오면 관할 등기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등기소가 관할이 경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관할. 참고로 이런 건 이제 기출 때 문제 중 이런 게 있습니다. 관할 경합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크게 그릴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관할 구역이 있다고 치보세요. 섹터가 여기 A 등기소 관할, 여기 B 등기소 관할. 이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관할구역은 보통 기초자치단체 시군 자치구 단위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비슷. 똑같이 나네. 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자, 천안시다. 그럼 천안 대전지방면 천안지원 등기구가 천안등기소예요. 평택시다. 그럼 어디예요? 수원지방본 평택지원 등기구가 이게 평택등기소예요. 그럼 평택시로 되는 관할 그쪽에는 부동산 전부 다 평택등기소 간단 말이에요. 관할등기소가.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시군구 단위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할이 경합이 생긴다는 건 뭐냐? 토지는 경합이 없어요. 왜? 토지는 우리가 지적에서 일필지란 일필 성립요건 지지지 축수동 예의줬죠? 지번 부여적이 다르면 한 필지가 안 돼. 그러니까 천안시와 평택시에 걸쳐서 한 필지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천안 평택 걸쳐서 여기 아파트 단지 중에 경계 단지가 들어섰다. 그러면 한동 어느 동이 경계 걸쳐서 갖고 있다. 이렇게 건물의 경우는 관할이 경합이 생길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등기소에 걸쳐서 건물이 들어섰을 때 어떨 거냐 이러니. 이건 A 등기소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B 등기소로 가야 됩니까? 관할 등기소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관할 등기소 하나로 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관할 위반이 되면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요 지정 요 관할 이때 이해관계인 어느 등기소로 가야 됩니까? 라고 신청을 하면 이해관계 신청하면 관할 지정권자가 지정해 주는데 관할 지정권자 누구냐? 공통된 상급법원장. 공통된 상급법원장이다. 공통된 상급법원장.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 오늘 해설 다시 해줬지만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안양시의 경계에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 이때 관할 지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통된 상급법원장인데 이 공통된 상급법원장이란 것은 부동산이 위치에 따라 서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법이 금년도부터 3월달 이후부터는 얼마 안 됐죠? 이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종래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경기, 강원도를 관할하다가 이제 고등법원이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안양시라든가 뭐 이렇게 경기 남부쪽 건 다 수원고등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성 뭐 여기 용인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전부 다 수원고등법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때 두 개 공통된 상급법원장을 찾으려면 먼저 지방법원이 어딘가를 찾아봐야 돼요. 공통성이나 지방법원. 지방법원이 일치하면 공통된 상급법원장은 이 지방법원장이 된다는 거예요. 구로구를 관할한 등기는 구로등기소야. 구로등기소는 어디에 속했느냐? 서울 남부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법이다. 지방법원임. 그럼 여기 안양시를 관할한 등기소, 안양등기소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것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소속이라. 그럼 지방법원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공통된 지방법원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방법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을 보자. 고등법원. 고등법원이 서로 일치하는지. 고등법원이 일치하면 여기 고등법원장이 관할 지정권자가 돼서 상급법원장이 되는 건데 이때 서울 남부지방법원 어디에 소속되느냐.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종래는 서울고등법원이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장 관할 지정권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기출문제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금년 이제 여기서 수원고등법원 또 생겼어 다시.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이건 수원고등법원으로 가니까 이게 또 일치하지 않는 거야. 고등법원도. 그럼 누가 일치하는 거냐? 이게 대법원장밖에 없다는 거야.
이때 대법원장이 관할 지정권자가 돼 상급법원장 자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개정돼서 요번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볼 때 감안하면서 항상 조금씩 변동된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이 경합이 생기면 그 공통된 상급법원장이 관할 지정해 준다. 그래서 그 말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은 7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관할 등기 지정 상급법원장 한 개의 부동산이 수 개의 관할에 걸쳐 너무 간단하지? 이때 한 개는 뭐야? 아까 뭐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된다고 얘기해 줬어. 건물만. 토지는 경합이라는 게 없어요. 상급법원장이라는 말 좀 주의하시고 관할 위임권자 누구냐?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 권한자 좀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관할의 이 전속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 표현이고 지금은 이제 전속 이걸 변경 관할이 변경 이렇게 얘기하면 관할 변경 전속 전속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옛날 이것을 전속해서 관할이 바뀐다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등기소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구역 변동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A등기소 B등기소 관할구역이 여기 AC와 BC 간에 행정구역 이렇게 됐다가 초정했어 요거만큼은 이제 이게 AC가 확장돼서 요거만큼 AC로 편입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빨간 부분은 종래 B등기소 관할하다가 AC로 바뀌니까 등기소 관할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건 뭐야? 관할이 변경이 생겼다. 이 전속이란 말 한자 표현이니까 이걸 관할 변경이 생겼다. 요 비등교선 요걸 이쪽으로 옮겨주려 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개념만 이렇게 알아주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 정지라는 것은 정지명령권자가 누구라고? 대법원장. 이것은 천재지변 등으로 등기사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쟁이나 천재지변 대법원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이라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명령권자는 대법원장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등기관에 대해서 등기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 서기관 즉 4급이죠. 등기 사무관 등기 주사 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사람이 등기관입니다. 등기관은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등기 사무에 관한 한 독립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권한자 정도 알아두는데 오늘 나온 포인트를 보세요. 등기사무별 각종 권한자, 지정권자는 공통된 상급법원장이요,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며, 등기사무 정지 명령권자 대법원장이며,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손상될 여지가 있을 때 손상 방지 처분할 수 있는 사람도 대법원장인데 이것은 지방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으로 위임해놨어요. 보통 전산화된 건 다 법원행정처장으로 갑니다. 전산화된 거. 등기관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이 있고 일정한 장부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폐기할 때 지방법원장 인가를 받아야 되고 전산 처리라는 것은 법원행정처장 인가를 받아 전부 다 기록을 삭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권한자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는 거예요. 왜?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이 등기관이나 뭐 등기소 관할 등은 지금 낼 게 수두룩한데 12문제 중 이런 걸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도에서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거 이런 건 신설되기 때문에 지문에 하나 나올 수 있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부에 관련된 부분은 이건 나옵니다. 등기부. 등기부 중에서 특히 어디가 문제되냐? 집합건물 등기부가 문제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주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로 쓰는데 등기부 편성 프린트만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자,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골부 한 세트로 한다 했지? 이게 1등기 기록이야. 표제부는 뭘 쓴다고? 부동산 표시. 갑골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골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분 건물,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걸 구분 건물이라고 하죠? 집합 건물이란 말도 쓰지만 등기와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구분 건물. 그러면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등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1부동산 1등기로 원칙의 예외처럼 보이지만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각골구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외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 편성은 1등기 기록이란 1동 표제부가 하나 나오고 각 구분 건물마다 즉 전유부마다 표제부 각골구가 다 있어요. 이걸 다 묶어서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나온 거야. 다만 구분 건물에 대해서 장부 공개할 때 즉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는 1등기 기록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록을 쓰면 큰일 납니다.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책 한 권씩 만들어줘야 돼요. 엄청난 복잡한 문제 생긴다 했지? 자, 그래서 이 등기부 편성. 일반 토지 건물 등기부 나올 이유가 없어. 나오면 어디? 구분 건물 등기부. 등기부 중에서 이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특이한 게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편성할 때 1동 전부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건 10동 이상 된다. 그럼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자, 1동 전부에 여기 102호 뭐 102호 쭉 해서 한 10개씩 있어. 한 30층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만 해도 벌써 300개가 있어요. 이 전부에 대해서 뭘 만든다고? 1등기부를 만드니까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등기부 편성은 맨 위에 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하나 두고 1동 전체의 표제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이 구분 건물마다 전부 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다 만들어야 돼. 101호, 102호, 103호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뭐 한 300개 들었다. 한 300개 전부 다 묶어야 돼. 이걸 전체를 뭐라고 한다? 1등기부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부 편성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 생긴다?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열람해 주세요 하면 이게 1등기기록인데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걸 다 전부 다 내주려면 힘들잖아요. 보통 1000페이지 넘어 이거 한 이것만 해도 표제부 갖고 하나씩만 있어도 300개면 1000페이지가 넘어. 어떤 부동산 가면 을구가 10장도 넘는 게 있어. 어떨 거야 도대체.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이 등기소에선 인쇄소로 해야 돼. 가면 막 그냥 인쇄 딱 해서 책 한 권 만들어. 자,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 등기부는 이렇게 만들어졌어도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면 이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때는 1등기 기록이 뭐냐 물어보면 별도로 등기 규칙에 30조 3항에 가면 1등기 기록이란 1동 전체의 표제부는 다 공통이다. 1동 전체는 요건 들어가고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거 해당 원하는 거예요. 해당 전유 부분 요 등기 기록을 묶어서 1등기 기록을 보겠다. 이러네.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를 묶어서 1등기 기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등기 기록 등기 편성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등기부 열람해 주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갔느냐면 여기 907호에 사는 사람이 내 등기부 좀 보고 싶어 열람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가 없다는 거야. 1동 전체 이건 다 공통이고 여기 907호를 찾아가야 돼. 이거 907호 이렇게 묶어서 이걸 1등기로 보겠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동 전체 표제부 한 장 907호 표제부 갖고 얼굴을 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열람 여기서 발급은 인증해준다. 인증 증명서라고 인증해준 거 이건 인증문만 없어. 내용은 똑같아. 알았어요? 인증하는 값이 좀 더 들어가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인터넷으로 가면 증명서 1,000원, 열람은 700원. 직접 찾아가면 증명서 1,200원, 열람은 1,000원을 내야 돼. 직접 등기 찾아가면 더 비싸. 왜 비쌀까요? 종이값을 국가가 줘야 되지. 인쇄비 다 줘야 되잖아요. 복사비. 그런데 직접 자기가 출력할 때는 자기적으로 자기가 출력을 좀 싸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번거롭지? 이 더운데 등기소 쫓아가서 차 얼 주차할 데도 없잖아요. 저녁에 주차하다가 제가 한 몇 바퀴 돌았어. 아무 데도 없어 보니까. 이 둘레 주차할 데 아무도 없어. 시청에 가도 아무 데도 없어. 차 도문 끝에 가서 간신히 찾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원에 가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이거 때라 법원까지 가겠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좀 낮춰주고. 24시간 다 되니까. 이 전산 점검 시간만 빼놓고 다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는 1등기 기록 개념 별도로 규정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할 때 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분에 관한 등기를 한 개의 등기로 본다. 요 말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등기상 공개 관련해서, 즉,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 그 표현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등기부란 말이 나오면 항상 장부 공개할 때 등기부 하면은 즉 등기기록이냐 아니면 신청정보 신청서 또는 부속서류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요 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속서류. 자, 등기기록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등기부 누구나 볼 수 있어. 즉 신청 이거 주체가 누구냐 신청한 사람이 누구든지 다 청구할 수 있고 물적인 정보는 누구에나 부동산 공개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청 정보나 부속서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이해관계로 제한됩니다. 이해관계.
그 다음에 등기부는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해. 이 모든 부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메뉴가 뭐냐, 표제부 갖고 얼굴이에요. 표제부 갖고 얼굴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 등기, 공신, 여기 도매라고요, 공신도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하면 공동담보목록이야. 공동담보목록이나 공동전세목록이라는 건데 이건 목적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신탁원부예요. 신탁원부. 이건 도면, 이건 매매목록.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일 때 또는 한 개라도 수인 대 수인간이 매매일 때 만드는 겁니다. 이 공담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은 넓은 의미 등기부야. 이것은 누구나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발급해 줘. 이건 원하는 사람만. 이건 기본으로, 기본 메뉴, 이건 선택 메뉴. 다 공개해 줘. 근데 원하는 사람한테 줘. 어떤 사람은 군대 가면 이게 있지? 밥 하나, 국 하나, 밥 반찬 해가지고, 일식 3찬 해가지고, 그 식판에 딱 주는 거, 기본 주는데, 계란도 있고, 우유도 있어. 계란 먹고 싶으면 손 들어오면 그 주워. 다. 난 안 먹으려면 안 주고. 똑같은 거야. 이건 선택 메뉴야. 공개는 해주는데 넓은 의미 등기부란 말이야. 근데 원한 신청한 사람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모든 분을 공개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와 부속 서류와 관련된 것은 모든 분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요 부분만 공개를 해준다. 그 다음에 등기부와 이 등기부에 대해서는 방법이, 자, 증명서를 발급도 해주고 여기 열람도 되고 둘 다 돼요. 발급도 되고 열람도 돼. 그러나 여기 신청정보와 부족서류만 들어가면 여기 발급이란 말은 없어. 예. 등기부 면접 보겠다. 열람만 된다. 그러면 등기부를 증명서 발급할 때는 직접 방문 찾아가서, 즉 유인 발급기, 그 다음에 무인 발급기 기기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다 된다. 그 다음에 열람도 면접에서 보는 거니까 직접 찾아가서 보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된다. 인터넷 다 된다는 거야.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근데 신청 정보나 부속 서류 같은 건 이건 직접 찾아가야지 인터넷이란 건 없어요. 여기는. 출석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등기 기록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이해관계인이라고 했던가, 이해관계 부분을 제한하면 안 되고 등기 기록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청 정보나 부속 서류인데 갑자기 발급을 해준다면 틀려. 여기 이해관계인데 누구든지라고 쓰면 틀리고, 여기 부속 서류를 만들었는데 모든 분을 공개한다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기본 틀을 가지고 문제 봅니다. 그 다음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 종류 보세요.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나 신청사건이 진행상태 확인해주며 접수 및 처리 사실 이메일을 고지해줍니다. 그 다음에 진위 여부, 등기상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65일 24시간 다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열람, 증명서 발급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라는 게 뭘까요? 현재 유사항 전부 증명서와 여기서 증명서 종류 다섯 가지 여기서 보면 있는데 전부 증명서가 두 가지, 일부 증명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전부 증명서는 말소상 포함된 것과 현재 유효상만 있는 게 있고, 일부 증명서는 이건 지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분은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하진 않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이제 여러분 책 여기 85페이지 한번 보세요. 85페이지 여기 요약집이죠. 요약집 85페이지 발급 가능한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에서 거기 보면 전부 증명서 두 가지, 일부 증명서 세 가지가 있지. 그래서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총 세 가지인데 이건 시험용이야. 현실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용으로 총 다섯 가지가 현재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뭐 너 자세히 보지 마세요. 여기는 등기부에는 양식은 참고로 거기 이제 눈을 한 번 더 볼라 보시고 81페이지 양식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개시 쪽 넘어갑니다. 절차 개시.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2장 거기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파트 중에서
등기소와 등기관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 나올 수 있으면 등기부가 나오는데 등기부 중에서 특히 구분 건물 등기부가 제일 문제됩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에서 특히 등기부 편성 문제하고 장부 공개할 때 일 등기기록 개념이 다르다는 것과 또 구분 건물 나중에 이제 대지권 등기 문제 지금 여기서 취급하지 않았지만 구분 건물에 가면 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요. 건물과 일체가 된 이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그러고 이 대지권을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하는데 바로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에 각각 기록한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뒤에 구분 건물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할 때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요약증 보시고 자 프린트물 고 2페이지라는 부분 보세요. 절차 총론. 절차 총론. 오늘 그냥 욕심은 엄청나게 해서 여기까지 다 할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절차 총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건 뭐냐. 등기 절차의 개시를 물어봐. 등기 절차. 아까 민법 187조 문제 얘기할 때 절차의 개시와 물권 변동을 구별하라고 얘기해 줬던 거 있죠. 등기 절차의 개시는 직접적으로 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 신청을 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면 대등한 지위에서 우리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특혜가 조금 있어요. 즉 등기 우편에 촉탁도 허용되고 또 관공서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관공서라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걸 의미하죠. 그래서 등기 필정물 낼 필요가 없다든가 인감증명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 직접 하겠다. 직권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야.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그리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이의신청할 때만 등장하는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고 이게 원칙적인 현상이다. 신청 또는 촉탁. 여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등기 절차의 게시물이 몇 개 있다고?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 빨리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청도 원칙이 뭐라고 했지 아까? 공동신청 원칙, 단독신청 예외로 본다. 이렇게 공동에서 등기 권자 의무자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자 첫째 이 신청 관련 신청 의무 봅니다. 거기 보면 신청 프린트물 보세요. 자 원칙적 등기 신청 임의 신청이다. 즉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게 뭐냐? 부동산 변경, 즉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에 부동산 표시 변경 내지 변경 등기는 1개월 이내 해라.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개월 의무를 준 이유가 뭐다? 1개월. 이것은 대장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표제부를 자 일치하려면 부동산 표시가 일치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일치되기 때문에 등기법상도 이 표제부에 대해서 1개월 내에 등기하도록 의무화시킨 거예요. 위반에도 과태료 전혀 없습니다. 토지건물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부동산의 특별조치법에 나와. 중요한 등기죠. 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60일에 신청해야 될 때 그 기간은 기산일을 잘 봐야 돼요. 쌍무계약 매매 같은 겁니다. 언제부터라고?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이걸 뭐라고 한다?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에 신청해야 되고 이건 위반하면 전부 다 산출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편무계약 증여 같은 거 부담 증여 언제부터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야. 즉 성립한 날이 아니라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에 이전을 신청해야 되고 위반하면 역시 산출된 세액의 5배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옵니다. 며칠 내 60일 내 언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보존 등기 의무가 발생한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물만 신축했어. 그럼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의무가 며칠이냐? 계약 전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했다. 즉 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부터 신청해라. 그 다음에 미완성 상태 이 얘기는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미완성 상태였어요.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 신청해야 돼. 여기 기산일을 잘 봐야 돼. 시험 문제 여기 다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매매로나 소유권이전 등이 언제부터냐? 뭐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라든가 뭐 이상한 말 다 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 바꿨을 때 그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존등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증여 같은 편목계약의 경우 효력이 발생한 날 이런 것을 서로 바꿔놨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의 기산일을 잘 봐둘 것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촉탁 등기인 자 관공서라고 했지 대표적으로 압류나 경매와 관련 등기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같은 걸 말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 이런 게 다 촉탁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관공서의 경우는 특칙이 있다. 등기 우편에 촉탁이 이용된다. 일반인은 등기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대지안에 왜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등기부와 대장간 불일치하더라도 그냥 이 부동산 표시 안 맞을 때도 수리해줍니다. 이런 특칙이 있어요. 그럼 직권에 의한 등기 중에서 특히 예외적으로 이건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중에서 직권하는 특수한 경우가 뭐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직권 후 보존 등기 해놓는 특수한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등기관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합니다. 주소 변경만 그래요. 이름 개명은 직권 안 해줘요. 주소 변경 사실만. 그 다음 등기관이 잘못했을 땐 직권 후 경정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직권 말수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관할 위반 등기나 사건인 등기할 것이 아닌데 즉 등기상이 아닌 등기는 등기 되더라도 당연 의무로서 직권 말소한다.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환매 특약 등기 직권 말소합니다. 가등기관 본등기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입니다. 말소 등기할 때 말소할 권리 목적한 제3자의 권리 등기 직권 말소입니다.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등기 원칙적 직권 말소입니다. 기타 직권 말소 잘못했으면 말소 회복 등기를 직권하고 승역지 지역권은 공동신청이지만 요역지 지역권 등이 직권합니다.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대지권의 뜻의 등기도 직권한다. 이런 것이 직권에 대한 등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물어볼 때 직권 말수가 시험이 많이 나와. 거기서 여러분들 절차 개중에서 주의할 게 신청 중에 신청 의무 문제 주의할 것. 그 다음에 직권에 대한 등기 중에서 직권 말소 문제 주의할 것.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권에 등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능력 적계에 관련된 거 이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등기 명의 될 수 있는 자격 여러분 요약지문 88페이지에 거기 3번 신청 적격 당사 능력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한 게 뭐다 거기 3페이지 나온 겁니다. 즉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첫째 자연인은 능력 유무 내 외국인 묻지 않고 무조건 자기 이름 등기할 수 있어요. 법인도 종류 묻지 않고 법인 앞으로 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디가 문제된다? 공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지자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자치, 국가지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예요. 그 밑에 있는 읍이나 면, 동이나 리는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권리능력사단재단에 대해서는 비법인사단재단, 이게 바로 민법과 다른 점이죠.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권리능력이 없지만 자신명을 등기할 수 있어요. 이게 종중, 문중, 정당, 교회, 동창회 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능력 사단재단이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자신명을 등기한다. 종중명을 직접 등기한다는 거예요. 부정되는 것 중에 태아가 문제돼요. 왜 그러냐면 태아는 아직 자연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민법에 의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상속 순위도 인정되고 이런 자기 인정돼 버려요. 근데 등기법상 어떠냐 이걸 물어봤을 때 우리 부동산 등기는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태아는 아직 출생 안 했지. 그러니까 태아명으로 등기하려면 항상 등기하려면 지금 등본을 가지고 가야 돼요. 등본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판례는 정지 조건설. 살아서 출생해봐야 알겠다는 거야 이거를. 태아 상태에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가 취하는 정지 조건설 입장에 따르면 태아명으로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 즉 국공립학교 이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이나 풀어야지 학교 이름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립, 뭐 충남대다 그럼 충남대 국가명으로 그다음에 공립이다 그럼 지자체명으로 사립이다 하면 배후에 있는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 이름으로 등기 못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이건 각종 동업관계나 개조직의 개 같은 이걸 민법상 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한다. 근데 합유 지분은 등기상이 아니야. 민법상 지분 있지만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 조합과 특별법상 조합은 다른 거야. 농협협동조합이나 시민협동조합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인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고 적격이 부정된 민법상 조합은 개조직이나 각종 동업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앞으로 등기 못합니다. 이런 건 조합 앞으로. 그다음에 등록 안 된 사찰도 사찰명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과 거기 밑에 정리된 것 중에 동리는 이게 공법인 자격은 없다 했지. 그러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자격을 가질 수는 있어요. 동주민들이나 마을주민들이 하나의 단체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가 취소된 주택조합은 이것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적격이 인정됩니다.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인가 여부 관계없어요. 실체에 따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는 적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특별시가 공법인이지 사고대책본부는 그 하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른쪽 눈앞으로 등기할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서울특별시는 독립된 법인체지만 사고대책본부는 법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당사 적격문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 관련 특히 판결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 지금 90페이지에 본 건 판결을 간단히 써놨는데 자 여기서 프린트물에 보면 단독신청 판결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제3자의 등기시 이건 다음번에 좀 설명할 겁니다. 특히 채권자 대위 신청 문제와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와 관련된 건데 자 여기서 판결이 등기법에 세 번 나와요. 첫째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에 이 단독 신청, 단독 등기를 원래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서 단독 신청해서 판결은 이건 뭐냐 물어봤을 때 첫째 이건 이행 판결 말한다. 이행 판결이 이행 판결 확정돼도 확정. 그래서 확정 증명서를 내야 돼. 송달 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확정됐다는 것은 가집행이라는 말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가집행은 이건 미확정이라는 얘기예요. 판결 같이 보는 각종의 조서 포함됩니다. 조서는 자, 재판상 화해 조서, 청구 일락 조서, 조정 조서 이런 것들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그리고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다만 형성 판결 중에서 요 판결 자주 나옵니다.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란 얘기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자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단독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판결의 경우 누가 등기 신청할 수 있냐 신청인을 물어보면 반드시 이긴 사람만 가능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거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단독 신청이 일반적이죠. 즉 패소한 자 신청권이 없다는 거예요. 패소한 자 이 패소한 자 신청권이 없어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패소한 자 신청권이 없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때 판결의 경우 일반적으로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이 일반적이지만 이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진정성이 보장됐으니까. 그러나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본인이 가진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 중에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위 일반적으로 판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야.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야. 그래서 원칙적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문에 보면 본문에다가 실어놨고 이걸 단서에다가 실어놨다. 단서.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원칙적 이걸 말하는 거야. 다만 단서를 말하면 반드시 이런 표현을 써야 돼.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의자 의가 등기필 정보를 낸다는 의자라 했지.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된 지 10년 경과됐어도 10년이 경과됐어도 등기 신청하면 이걸 수리해줘라. 이 얘기는 등기 신청하면 이걸 수리해줘라. 즉
이 소멸시효 문제를 등기한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10년 경과했다는 건 일반적 소멸시효 문제를 말합니다. 등기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 문제는 소송상 항변사항이지 등기한 심사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판결에 등기 신청하더라도 이를 수리해줘라. 이걸 다른 표현을 쓰면 판결이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나눠진 자료에 보세요.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원칙이며 확정된다.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자 단독으로 지분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 알아두시고 등기 신청인 누구라고? 승소한 사람만.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 누구는?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음. 10년이 경과된 판결 등기 신청하도록 수리해주라.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땐 등기필적물 내지 않지만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등기필적물 제공한다.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조금 빨리빨리 요건 저기 핵심적인 것만 딱딱 짚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괜찮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장황할 수도 있고 시험에 나온 자주 나온 걸 자주 보라고 나눠드리는 거니까 그 이외에 나머지 이렇게 요약집에 있는 것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